주먹 꼭 쥐어요. 아무는 없지만 일만 하던 이소혜. 사랑의 기쁨을 깨닫고 나 같은 남자도 사랑은 알게 했다고 어느 날 그대를 만나서 나는 사랑을 했다. 그땐 사랑 암은 있지만 행복한 이소혜. 훨씬 생동감 있고 예뻐졌죠? 사랑하고 부딪히고 괴로워하면서도 소혜 씨는 더 밝게 빛나고 있어요. 두려워하지 말아요. 암을 얻은 대신에 인생의 소중함을 찾았잖아요. 선생님을 만나서 말할 수 없이 행복했어요. 정말 고마웠어요.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. 우리 꼭 다시 만나요. 잡으며 그대를 말려도 나 하나 사랑한 나만을 지켜봐주던 다채로운 즐거움 JTBC.